알이 꽉 찬 봄꽃게는 다른 계절 꽃게보다 살이 단단해서 별미로 꼽히는데 제철인 요즘 도통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꽃게가 잘 난다는 진도해역에서도 양이 많지 않아 꽃게가 금꽃게가 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동이틀 무렵 신안군 우이도 해역. 15시간 동안 바닷속에 뿌려놨던 꽃게 통발을 건져올립니다. 알이 꽉 찬 봄 꽃게 제철인데 꽃게가 잡힌 통발 찾기보다 허탕친 통발을 찾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상기온 때문에 그렇다 봐야지 갑자기 낮다 갑자기 떨어져 버리니까 그때 좀 뭐 손해가 많이 보지 지금. 중국어선이 싹쓸이하는 서해 5도를 비롯해 충남과 전북 어디서도 올해 꽃게잡이가 신통치 않습니다. 그나마 꽃게가 나고 있는 진도해역도 수온이 19, 20도 수준으로 예년보다 1, 2도가량 낮습니다. 지난해 이맘때까지 280톤 넘게 잡혔던 꽃게가 올해는 140톤으로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kg에 평균 2만 원 안팎이었던 꽃게 가격이 올해는 평균 4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비쌀 때는 꽃게 1kg에 6만 7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꽃게가 크게 지금 나오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쪽에서 조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하면 지금은 현재는 우리가 금꽃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양은 적고 값은 비싸 제철이 무색한 봄꽃게. 어민들은 다음 달 20일까지 이루어지는 꽃게잡이에서 늦게라도 풍어가가 울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